된 인사청 변경 동의안을 지정시 표결 절차에 통과시켜 당에서 일방적으로 간사한 협의 없이 계속해서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양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법안 통과가 되면 언제든지 합의하에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원하는 현안 회의도 하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8일 전체 회의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난 전체 회의에서 충분한 의사 진행 발언을 했었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